아, 딱 보니까 저런 거 많이 나오겠어. 아, 이거 무슨 공포 게임이야? 깜놀하게 만들어 사람을. 여러 트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는 길에. 길을 뚫고 있어. 아이고. 어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걸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거를 떨어뜨리려면은 내가 여기서 총을 지금 집어야 되는데 총을 못 집으니까. 깜짝이야, 이게 왜 A 버튼 누르니까 내려가. 어, 이렇게 가고. 아, 이거 아까는 안 타지더니만. 자, 여기서 총으로 저걸 쏘고 그 다음에 갑시다. 요우. 오! 와, 이거 어떻게? 어, 어, 어. 발은 괜찮은 거야? 어떡하냐? 저거 풀어야 되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발 괜찮을까 이거? 발에서 피 나는 거 아니야? 갑시다. 아, 이걸 누르면 더 빨리 움직인다고. 어, 물 나오는 거 봐. 다리 괜찮은 거야? 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죠? 무적이야, 무적. 있어봐. 이건 일단은 떨어지고. 씨, 올라가는 버튼 눌렀더니 머리를 다듬고 있네. 자, 위로 갈 방법을 찾자. 수위를 올릴 수만 있다. 아, 이거구나. 수위를 올릴 수만 있다면. 여자다 이건가? 자, 이거를 부숴서 수위를 올립시다. 물을 막고 있는 수위를 들어올릴 수 없을까? 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가서, 자,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저걸 타면 되겠어. 이러면 이제 수위가 더 올라가. 어? 아, 저걸 여는 용도야. 어, 어, 됐어. 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가만 있어봐.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됐어요. 어우, 가시덧? 와, 무슨 덫이 이렇게 많냐? 이런 놈들이 들어오겠어. 야, 어떻게 트리니티 애들 들어온다네. 지도자시여,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선지자의 심장에 창을 꽂았으며 끝까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선지자를 분명히 죽였다라는 그 트리니티 교단의 흔적입니다. 근데 뭐 살아있다고 하니까. 어,
오오 가지덩치야. 점프 점프. 자, 아 이거 뭐 저것도 왠지 더실 것 같아. 아래쪽에 있는 게 순간 여기 버튼 나왔었. 어 이건 뭐야? 이거 설마 이런 거 깬다고 뭐 템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야 총알이 무한이네.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수위를 올려야 해. 자 수위를 올려야 된다면은 일단은 저거는 부수고. 바로 그냥 개 이득. 여기서 이거 뚫어버리면은 물이 더 나오죠?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저 발판으로 어디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는 뭐 없어 더? 어? 고대 동전. 동전은 업그레이드 및 아 장비품을 교환할 수 있다. 나이스. 그 다음 이거를 너 한 번 버프 받아서 자 이제 이걸 타고 뭐 하는 건가 본데.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뛰는 거. 이걸 이렇게 어 이렇게 뛰어서 이걸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 이거 잡으면 끝. 아니 이런 이렇게 떨어질 거면 뭐하러 씨 이런 고생을 시킨 거야? 이렇게 떨어지게 할 거면 야 그래도 고생했다 경험치 100은 주네요. 어 찾았어. 아 선지자의 무덤이네. 야 만약에 여기 선지자가 없으면은 진짜 선지자가 죽지 않은 거고 선지자가 있다면 없어. 와 리얼리티였어? 그러면 선지자가 죽지 않았다는 게 사는 거야? 야 트리니티 애들 왔다. 어떡하냐? 폭약을 설치해. 폭약을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트리니티 교단 자체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폭약을 설치해서 아예 선지자를 뭐야? 선지자의 무덤. 아예 이곳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인가 본데? 근데 얘도 지금 유물을 찾는다 들었거든. 있을 거야. 선지자가 그 유물을 갖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 얘는 선지자한테서 그 유물을 갖고 싶은 거고. 조심해. 어.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어, 개 같은 거. 아, 깜짝이야. 아. 당신 누구야? 와, 아니 여기 안에 숨을 거. 누군지 알 텐데.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라라야? 트리니티. 그 유물은 어디 있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이러면 자, 얘가 유물을 숨겼다 생각할 거 아니냐고 얘는. 여긴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 이 말을 믿어 주겠냐고.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어 믿어 주나 보네요. 그래 아직 뭐 처음이니까 뭐 죽일 일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개 같은 거 이씨. 어? 아 저걸 또 언제 사이에서 저 폭탄 버튼을 뺐네. 야 잠깐만 그럼 여기 무너지잖아. 아니 이런 아 진짜 아무리 게임이어도 그렇지. 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사 여보 여보세요. 이 와중에 무슨 전투를 하고 있어. 생존왕이야 생존왕? 어떻게 어떻게? 어이씨 야 저거 볼 때가 아니야. 이러면 죽습니다. 갑시다.
아, 질주 생겼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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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기서 못 느끼는 BJ는 방송 못합니다. 여기서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 가는 길을 무조건 찾아야 돼. 본능적으로. 여기는 뭐 맨투고 뭐가 없어. 아. 흐아. 됐어. 올라가. 됐어. 와, 물 빠진 거 보소. 키야. 이건 뭐지? 드라이버 마크가 있네. 진정한 생존왕이다. 나라. 크로브드 첫해. 아, 라라가 굉장히 잘 사는구나. 이거 라라 집이잖아. 어, 부잣집 딸이었네. 아니, 부잣집 딸이면은 뭐야? 어, 얘 걔네요. 처음에 나왔었던 애. 조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영국 인구 귀족 출신이야? 선지자의 무덤 찾았어? 아니, 그러면은 선지자 무덤 찾으러 갈 때 경호원들 좀 하다못해 두 명이라도 데려가면 안 돼? 트리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도 불길한데? 부잣집 딸이니까 놈들이 찾는 건 신성의 원천이고요. 삶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찾던 유물 말이야?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취미생활로 하는 거야? 설마? 이런 기구를 찾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 그러다 생각해냈어요. 바로 여기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들어봐요. 사라진 도시 키타즈. 12세기에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 어? 아까 봤던 그거네.